오늘 의뢰해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접니다. 저희가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옛날 생각을 많이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렇게 잔소리에 간섭에 진짜 시시콜콜 완전 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꼰대 같아요. 어머 왜다 영덕스클럽인데 신랑이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까 쫓아다니면서 아빠가 또 생긴 건지 싶을 정도로 너무 꼰대 짓을 해요. 아빠 닮아서 좋다며. 살림을 하나도 배워서 오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요리를 못하니까 처음에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설탕이 무슨 맛을 내고 간장이 무슨 맛을 내는지 알아? 설탕은 단맛이고 간장은 짠맛이지.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설탕이 언제 어느 순간 어디에 들어갔을 때 무슨 맛을 나는 거며 간장이 어느 순간에 뭐 어떤 거를 넣어야 감칠맛이 돌아. 너 이런 거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모르지. 난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부터 너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시시콜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몰랐으니까 아 내가 진짜 모르나 보다 그러면서 막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은 꼭 신랑은 이리 와봐봐. 여기 앉아봐봐. 약간 이런 식의 말투로 얘기를 해요. 와봐봐야. 와봐봐 하잖아요. 와봐 안 했어. 수진아 이리 와봐봐. 안 했어. 지금도 너 이리 와봐봐. 너 여기 앉아봐봐. 약간 이런 식의 말투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만 들으면 아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그러면 본인도 좀 알아요. 헐. 제가 이제 주로 음식을 하거든요. 사실. 배울 생각이 있고 와이프가 뭐 좀 의지가 있다면 와서 좀 도와주면서 같이 그걸 보면 금방 배우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딱 단절이에요. 네, 딱 단절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딴 세상 사람인 거예요. 딴 세상. 너 해와. 나는 쉬고 있을게. 그러니까 배울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첫째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막 다 만들어주고 밥해주고 열심히 배우고 신랑한테 먹을 거 해주고 했는데 이거는 뭐가 싱겁다, 이건 짜다, 이건 저기하다, 이건 뭐하다. 아니면 심지어 제가 만들어놓은 거에 다시 양념을 해요. 이러면 솔직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냥 좀 속상하죠. 맛이 없어도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여기 조금만 뭐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거다. 근데 맛있어. 말이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네.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다음번에 할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의지가 되는데 맞아. 주구장창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요리에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그래 요리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점점 이게 10대 0에서 점점점점점 해서 제가 0이 되고 남편이 거의 요리를 하는 10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눠졌어요. 여기는 무조건 주방이랑 요리,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가. 너무 좋네. 좋은데. 그건 괜찮은데. 남편은 분리수거 같은 것도 하면 잔소리 많이 하신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분리수거. 아, 전쟁이죠. 갑자기 하는 날 전쟁 나는 날이죠. 와이프는 항상 포장되어 있는 비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닐을 그 박스 안에 깊숙하게 넣어놔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택배 용지 다 제거하고 비닐은 비닐대로 버려야 되고요. 박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스 테이프 다 제거하고 접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선생님 잘하신다. 아이도 잘 모를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모를 거예요. 저는 분리수거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죠. 아, 오빠 빼려면 짜증이 나요. 그 안에서 그 음료수 남은 것까지 같이 손에 묻어나고 그러면 진짜 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두라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언제요? 최근에도 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빠 세탁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꿔. 그랬더니 빨래가 안 돼. 빨래가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왜? 아 자꾸 이게 뭐 까만 게 자꾸 나와. 세탁기 다 뜯어가지고 안에 그 완벽하게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세탁기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새로 사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볼게. 그랬더니 딱 봤어요. 봤는데 그 세탁기 안에 보면 먼지 필터가 있잖아요. 먼지 필터. 그 먼지 필터가 한가득 걔가 계속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 거기서. 네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일로 와봐 와이프야.
봐봐요. 와이프야. 어. 와이프야. 봐봐. 이거 막 하잖아. 일로 와봐. 자기야, 봐봐. 하잖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할 거냐. 하잖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희 집 건조기 그 먼지통 안에 보면 이렇게 꽃이 펴져 있거든요. 이렇게. 아, 저 정도까지. 잘 안 빼요. 그 뒤로는 매번 와서 확인해요. 뺐는지 안 뺐는지 매번 제가 건조기에 가면 건조기 있는데 와가지고 뺐어 안 뺐어. 세탁기에 가면 세탁기 따라와가지고 뺐어 안 뺐어. 이게 교육이죠. 이게 교육.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하다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빠가 해. 아 그러면 오빠 이거 오빠가 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빼자 하고 그냥 빼고 버리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면서 잔소리 해요. 그냥 뺐으면 그냥 그 뒤로 끝나면 되는데 꼭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비웠네, 내가 이거 치웠네, 내가 이거 했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봐야 알아요. 안 보면 몰라요. 까먹고 유통기한 지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있긴 있지. 사람이 근데 나는 그럴 그거를 수 있지. 뭐 이거 유통기한 지났다. 이거 이랬다. 나는 신랑한테 얘기 안 해요. 굳이 그 얘기를 뭐하러 해. 그래서 나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콕콕콕 집어가지고 부부가 서로 그냥 이렇게 좀 못하는 거 있으면 눈 감아주고 이렇게 좀 보다듬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 게 일도 없이 다 잡아내니까 네. 왜냐면 와이프는 그냥 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슬렁슬렁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남편분이 보시기에 네. 그렇게까지 발전이 네. 10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훨씬 기대할게요. 지금 한 40% 정도 올라왔죠. 야, 그러면 1년에 4%씩 올라간 거예요? 와. 세 사람을 만나셔야 할 것 같네요. 아니, 세탁 건조는 잘해요. 세탁 건조. 결국 어차피, 빨래만 잘한다는 소리네. 어차피 그거는 걔네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단 요리는 뭐 간단한 뭐 음식이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차라리 시켜 먹는 게 더 싸게 먹히고 네, 훨씬 낫죠. 왜냐면 정리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는데 왜 오빠만 맛이 없어? 맛있으면 뭐 하냐고요. 남은 재료를 활용도 있게 잘 써야지만이 그게 거기까지 해야 그게 잘한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본의 아니게 저희가 이제 집에 이제 CCTV가 있어요. 왜? 그래서 CCTV 혹시나 뭐 먹나 뭐 하고 있나 하고 CCTV 한번 돌려보면 우리 아들이 막 봉다리 안에서 막 뭘 꺼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햄버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거 어쩌다 한 번씩. 아니면 중국집에 짜장면. 이런 거 맨날 시켜주는 거야. 아, 점심은 맨날이에요. 점심은 대부분 그렇게.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씩 그냥 봐요. 습관적으로 보는 시간대가 두 번 있어요. 두 번. 12시에서 1시 사이하고. 결국에 점심 먹을 때네. 네, 그다음에 이제 5시에서 6시. 저녁 사이. 먹을 때네. 네. 결국에는 확인하려고 보는 거네. 아니, 그냥 애들 보고 싶고 뭐 그래서 보는 거죠. 가끔 도란도란 이제 막 맛있게 애들이랑 먹고 있는데 맛있어 이러면 진짜 등줄기에서 땀이 쫙 나요. 저는 겪어봐야 느끼는 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게다가 CCTV가 제 등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저는 등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신랑도 제 등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개도 못 돌리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 정말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먹는 것 같다가 잔소리를 꼭 들어야 되나? 되게 막 나 되게 안쓰러워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애들한테도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저희 첫째는 밥톨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저희 막내는 3살 때부터 이제 애들이 원래 수저가 이렇게 오지 머리가 이렇게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질질질 흘리니까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 어떻게 앞에 대라고 대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한 번은 이러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너무 막 잔소리를 해대니까 이 정도면 진짜 꼰대 아닌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좀 과했나?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렸을 때 환경이 저희가 대가족이었고 종갓집이었고 아버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세요. 세수할 때도 물도 뭐 낭비해서 쓰지 말고 항상 그런 말도 항상 하셨고 마룻바닥 이렇게 걸어가면 뒤꿈치 들고 다니라 소리 나 아버지 닮으 시끄럽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빨리 밥 먹고 일어나야지 뭐 말하고 뭐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몸이 뱄는데 그게 듣기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하고 계시죠. 근데 배론을 해서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러고 있는 거죠. 아쉽네. 저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한 2박 3일 혼자 여행 가고 싶어요. 지쳤어. 지쳤어. 혼자서. 진짜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곳으로 혼자 가서 새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서 좀 혼자 힐링하고 싶어요. 글쎄, 저는 힐링하고 싶다고? 네. 뭐 이거는 뭐 규칙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예.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와이프가 제가 했던 일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어. 그거 너무 긴 거 아닌가? 왜? 한번 해보라고. 아니, 아니, 느껴보라고. 일주일은 이 악물 갈 수 있잖아. 정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와, 한 달이라는 독하다. 시간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쉽지 않아요. 제발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와.